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 손에 의하여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는다 이러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너무나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어 보이지만 제정신을 갖고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왕이 죽으며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 손에 의하여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고, 거기를 성경이 푸는 대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이 모순에 담긴 비밀은 모른 채, 신앙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그저 하나의 사슬같이, 고집같이, 그렇게 막무가내의 주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성경이 질문을 하는 셈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주 쉽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세상에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판이 바뀌는 겁니다. 창조된 그 평안과 그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두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됐던 현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현실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약속의 영광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예수님이 말하자면 쉽게 아담이 불순종하고 그래서 아담을 사형에 처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제2의 창조를 하면 쉬울 것을, 불순종하여 저주와 심판 아래 사망 아래 놓여진 세상을 실컷 인류의 역사 내내 그것을 방치하는 것 같이, 내버려 둔것 같이, 죄와 비참과 절망과 비극을 실컷 역사 속에 담으신 후에, 이제 성경적 표현으로는 때가 참에 예수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이 일어난 그 전의 사건들, 그 전의 역사가 무엇이길래 하필 이때 와서 이 죽음으로 새 세상을 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이해해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신 걸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역추적하여 이제 하나님이 뭘 하셨고 인간이 뭘 했으며 우리 이전에 있었던 과거 역사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고 오늘 일어난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그 사건의 열쇠가 되는가, 이렇게 역추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가 이스라엘 역사이죠. 이스라엘 역사에는 아담의 불순종 이후 온 인류가 죄를 범하고 모두 심판 아래 있었다는 것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작동하는 것이죠.